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정말 유명 맛집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맨날 과자 부스러기 먹는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밥집을 다녀와 봤는데요. 인생에서 진짜 저는 김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왔는데 정말 정말 요즘 유명한 맛집 중에 김밥집이 있어서 비를 뚫고 다녀와 봤습니다. 이영자 맛집인데요. 숙명여대 입구 쪽에 한입소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포장을 위주로 많이 하시는 곳이고요. 사실 메뉴판은 따로 없어서 이렇게 젓가락을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하다는 묵은지 참치김밥이랑 그리고 요건 직화제육, 얘는 삼겹함쌈 오징어채 김밥. 묵은지 참치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나머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게 묵은지 참치 김밥이고요. 김밥들이 다 깨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가게를 갔는데 다들 김밥을 다 싸고 계시고요. 주문은 키오스크로 받아요. 요 가운데를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커.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커요, 이게 엄청 굉장히 크고요. 요 두께랑 이거 한 개 너비가 같아요. 보시면은 우엉도 있고요. 여기 묵은지, 참치, 계란, 그죠? 이건 어묵, 당근, 예, 이렇게 고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빠르게 한 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단무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단무지가 없는 이유가, 이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묵은지가 단무지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상큼한 맛은 다 묵은지가 해주고요.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고요. 참치가 많이 들어가서 느끼한 맛이 아니고 이거는 고루고루 조화가 잘 되고 밥이 진짜 쬐끔 들어있어요. 밥이 진짜 김만큼 들어가서 이만큼 띠둘렀어요. 밥으로 그냥 김밥이 아니에요. 이건 김속재료밥. 정말 최고 최고. 그 다음은 직화제육김밥입니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깨가 많이 뿌려져 있고요. 와, 다 쏟았어. 큰일났다. 제육김밥.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육이 많아요. 그리고 김밥은 또 이렇게 거들뿐. 계란 있고요, 당근 있고요. 이 집은 진짜 단무지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당근이 진짜 많다. 밥이 진짜 조금이고 우엉이 많고 식감은 얘네 둘이 충분히 내줄 것 같아요. 그럼 또 빠르게 한 입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건 제육이가 조금 퍽퍽은 한데 오, 맛있다. 근데 여기도 묵은지 들어갔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진짜 맛있는데 이거? 왜? 뭐지? 진짜 맛있는데요? 불향이 살짝 있고 매콤함도 조금 있고. 와, 이거 아니야, 묵은지가 가운데 있구나. 고기? 묵은지? 고기? 그죠? 이거 그런 것 같아. 이게 사실 메뉴판에 조금 설명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삼겹 한 쌈. 얘도 깨가 쇼로롱.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 그쵸? 미치셨습니다. 이거 쑥갓이죠? 이거랑 고추. 고추가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고추가. 이거 이렇게 보시면 요거 삼겹살 보이세요? 요거 삼겹살? 요 친구 삼겹살 이렇게 딱 돌려드리면 이제 알겠지? 어머! 짜잔! 보이세요? 삼겹살. 요렇게 삼겹살 한 줄, 당근. 진짜 당근이 시그니처인가 봐. 그리고 요거는 고추, 얘가 숟갓. 이렇게 해서 한 쌈, 그죠? 삼겹 한 쌈. 그 다음 김밥은 오징어채 김밥. 저는 반찬 중에, 마른 반찬 중에 오징어채를 되게 좋아해서 이것도 특별하게 사왔거든요.
맛있다. 이거 매콤해요. 매콤한 오징어가 있고요. 우엉 당근 많고요. 이거는 뭐지? 깻잎인가? 부추? 그런 친구인데? 부추! 아, 부추! 왜? 전구지라 그러나요? 그거?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다다다다 들어가 있는데 시금치가 아니고 부추예요. 이야, 신기하네. 부추가 들어가 있고 당근 항상 많고 역시나 여기는 단무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번 김밥들은 전반적으로 달지 않고 정말 밥다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편의점 김밥 조금 양이 부실하다고 느끼시거나 김밥은 간식이지 정도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역시 믿고 먹는 영자 언니의 맛집 진짜 추천합니다. 특히 묵은지 김밥은 왜 유명한지 알겠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거 저는 제육. 제육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